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친절한 영어쌤 제나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사 좋아하시나요? 세계 역사요? 자 서양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쵸 문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문명 들어보셨죠? 네.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기 전에 그죠? 고대에 몇천 년 전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 문명이 있었어요. 뭐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이렇게 불리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 문명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어떤 문화 가운데 살아갔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en let's get started. 자, 여러분 우리 첫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무슨 고대의 어떤 굉장히 오래된 고대 그림 같은 게 있는데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traveling back in time이라고 해서요. traveling, 여행하기요. back in time 하면 여러분 옛날로 되겠습니다. 옛날로 여행하기. 여러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갔다 생각해볼게요. people from the past often feel like people from another world 그랬죠. 자, 사람들인데요. from the past, 과거에서 온 사람들은 often feel like 종종 뭐처럼 느껴진다? people from another world. 딴 세상에서 온 사람 같다. 옛날 사람들은 마치 진짜 사람이 아니라 무슨 딴 세상 사람 같죠? much has changed.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over 뭐뭐 동안 millennia 하면 천년 되겠습니다. 천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yet 하지만 they were once people just like you and your friends. 하지만 그들은 그저 한때 사람들이었어요. just like you and your friends. 마치 당신하고 당신의 친구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다. Going back to 2000 BC, 자, 거슬러 올라가서요. 2000 BC, 기원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쵸? BC는 기원전 말합니다. The land of Crete was home to the Minoans. 자, 땅은 땅인데 the land of Crete 하면 크레타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근처에 있는 섬을 말해요. 크레타 땅은 was home, 고향 또는 본거지였어요. 누구에게? To the Minoans 하면 미노아 사람들에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미노아 사람들이 뭐냐면요. The first civilization, 그래서 첫 번째 문명이요. In Europe. 오, 유럽의 첫 번째 문명을 이룩한 그 미노아 사람들의 본거지였다. 자, this is referred to as the Bronze Age of human history. 그랬네요. 자, this is referred to 하면요. 이거는 그죠? be referred to 하면 뭐뭐로 언급되다 이런 말이에요. as 뭘로요? the Bronze Age 하면 그쵸? 청동기 시대로 언급된다 of human history. 인류 역사에 있어 청동기 시대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 시대라고 언급되어진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우리 지도가 보이고요. 그쵸? 지도에 우리 점이 찍혀있는 게 바로 미케네 문명 들어보셨나요? 네, 미케네인데 영어로 마이시니라는 지역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오른쪽에 어우 여러분 화산이 분출해요. 웬 조그만 섬에 테라라는 섬이 있는데요. 화산 분출 장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쌤하고 한번 볼게요. Around 600 BC, 자, 기원전 1600년쯤에 the Minoans, 미노아 사람들이 spread, 흩어졌어요. 어디로? To the land of Mycenae. 미케네 땅으로 흩어졌는데 근데 그것이 그쵸?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영어를 읽으시다가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컴마 위치 나오면 여러분 컴마를 그냥 쉬어주세요. 어 미케네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런데 근데 앞에 나온 그것이 would later 나중에는 be known 알려지게 됐어요. as 뭐라고? 그리스라고요. A massive volcano erupted on the small island of Thera. 자, 아주 massive, 광대한 volcano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 화산이 erupted, 뭐죠? 사진처럼 분출했어요. 어디 위로? On the small island, 그렇죠. 작은 섬, 그 섬이 뭐냐면 up Thera. Thera라는, 그쵸, 작은 섬 위로 분출했어요. And the natural disaster. 그 natural disaster, 그렇습니다. 자연재해가요, caused, 야기시켰어요. The downfall of the Minoans. 자, downfall 하면 쇠락 또는 쇠퇴라고 들어봤죠. 어디에? of the Minoans. 그 미노아의, 그죠? 미노아라는 어떤 문명의, 그죠? 사람들의 쇠퇴를 불러일으켰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Around 800 BC. 약 얼마 전에 800년, 기원전 800년 전에 a new civilization, 새로운 문명이 arose. 자, 여러분 arose 하면요. Arise, A-R-I-S-E,
ARISE, arise라는 동사, 발생하다의 과거예요. 자, 새 문명이 발생했어요. 어떤 문명? 대대한 문명이네요. Would lead to, 자, lead to 밑줄 그어볼게요. 뭐뭐로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 이끌어줄 문명을 발생시켰어요. 그죠? 자, 어디로 이끌어요? What you now know. 자, what을 동그라미 해볼게요. 여러분, what 하면? 선생님, what은 무엇이란 뜻 아니에요? 네, 1번 무엇이란 뜻이 있지만 무엇이란 해석으로 이상할 때는 2번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보세요. 자, 그러면 뭘로 이끌었다? What you now know. 당신이 이제 지금 know, 알고 있는 것. 뭘로 알고 있어요? as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끌게 되었다. 되겠네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진에 어떤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우리 월계관 같은 화관이 보이고요. 아이고, 예쁜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있네요. 자, 제목이요, 여러분. What if you were born in ancient Greece? 그랬어요. 자, what if 중요합니다. What if 주어 동사하면요.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만약에 you are born, 당신이 태어난다면, 그죠? In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난다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날 수가 없죠. 왜요? 여러분이 이미 지금 그쵸 21세기 한국이란 곳에 태어났으니까. 자, 이렇게 현재 사실과 다른 걸 상상하여서 하는 걸 가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과 다른 걸 가정할 때 what if 다음에 주어 were를 동그라미 하실게요.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지금 실제는 안 그렇지만 만약에 당신이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난다면 하고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여러분 what if 주어 다음에 동사 were처럼 과거형을 써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가정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Newborn babies had a very difficult time surviving. 자,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대요. 뭐 하는데? ing 하는데요. surviving? 그렇죠. 살아남는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뭐 때문에요? due to 밑줄 그어보실게요. 뭐뭐 때문에 뜻이에요. the condition of the time. 그때 당시의 상황들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생활 조건들 때문에. conditions 하면 어떤 조건 또는 상황 되겠습니다. many babies died. 많은 아기들이 죽었어요. in the first day. or two of their life. 그들 인생의 첫째 날 또는 둘째 날에. 여러분 옛날에 그죠? 고대에 여러분 의료도 잘 안 돼 있고 그럴 때 태어나서 그죠? 얼마 안 돼 죽은 아기도 많았다고 하잖아요. You would not even get a name. 당신은 would not even 심지어 get a name. 이름도 못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죠? For the first week. 첫 번째 주요. After your birth. 태어난 지 첫 번째 주 동안 이름도 못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At that point 그때에 your mom, 당신의 어머니가 would 뭐뭐 할 거다. put a wreath up. 자, put up 하면은 뭐뭐를 걸다예요. 근데 wreath가 나왔네요. 여러분, wreath가 옆에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화관이란 뒤이요. 화관을 걸어뒀을 거다. 어디 위에? on the door. 문에 도로 걸었을 거예요. 왜 걸었을까? to 블라블라 하기 위해서. let others know. 자, let 다음에 others를 a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let a know 보이시죠? A가 알도록. 자, to let others,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뭘요? A new baby가, 새로운 아기가 had arrived, 도착했다. 즉, 태어났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되겠네요. Then, 그리고 나서 family and friends, 그죠? 가족과 친구들이 would come, 올 거래요. And bring gifts, 뭐죠? 선물을 가져올 거랍니다. Your father would hold you. 당신의 아버지는 hold you, 당신을 in his arms. 그의 팔에 안고 있을 거래요.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안? While dancing with them. 그들과, 그쵸? 오케이. 자, while dancing with them. 그쵸? 그들과, 이 말은 그쵸? 팔로와 함께. 팔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둥둥둥 해주시는 거죠. 그죠? To welcome you to the world. 당신을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주기 위해서. 그쵸? 여러분 그려지죠? 머릿속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Afterwards, 이후에 You will likely be wrapped in clothes for the first 2 years of your life. 자, 여러분은 뭐 할 확률이 높냐면 would, you would 다음에 likely 동그라미 하실게요. 자, 여러분 likely 하면 뭐뭐 할 확률이 높다. 뭐뭐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는 여러분은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be wrapped. 여러분 W-R-A-P, wrap이요. 우리 랩으로 싼다 그러죠. 랩이 싸다인데요. be wrapped 하면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동사에 과거분사 PP형이 나오면 BPP 하면 뭐뭐 하여지다 라는 수동입니다. 여러분은 be wrapped, 쌓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어디에? enclosed, 천들에. 얼마 동안? first 2 years. 여러분 태어난 지 2년 동안은요, 오른쪽에 그 포대기에 쌓인 아기처럼 그렇게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자, this treatment made sure. 자, 이러한 조치는요, made sure. 확실하게 해준대요. 뭘요? Your bones와 당신의 뼈들과 and limbs, 사지, 팔다리라 그러죠? 사지들이 would be straight, 곧게 하고 strong, 그죠? 강하게 해준대요. When you got older, 당신이 나이가 들매 따라 되겠습니다. 자, babies born in poor health. 자, 아이들은 아이들, 어떤 아이들? 그렇습니다. Born in poor health. 형편없는 건강에서 태어난 아기들, 즉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았던 아기들. 오늘 내일 하고, 그죠? 몸이 골골한 애기들은, 자, 그 다음 여러분 충격적인 예가 나와요. were frequently left. frequently, 종종, were left, 남겨졌대요. 즉, 버려짐을 당했어요. in a forest. 숲이나, or a mountain, on a mountain. 산 위에요. 아니, 그렇다고 자식을 버려요 하는 친구들, 우리가 조금 문화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기도 하나의 당연히 생명체고 귀한 자식이고 하지만, 몇천 년 전에는요, 고대 사람들은요, 아기를 하나의 어떤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다 큰 성인이 되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보고, 아기는 제대로 된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버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이 없는 아기의 그저 인권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러분. 자, many of these babies. 이러한 아이들의, 아기들의 많은 수가, 그렇겠죠. died, 죽었어요. But some are rescued. 일부는 rescued, 뭐죠? 구해졌어요. by other families. 다른 가족들에 의해. 근데 그 가족들에 의해서도 어떻게 됐냐면 to be raised. 자, to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be raised. 길러졌어요. 자, R-A-I-S-E. raise가 기르다인데 아기들은 길러졌을 테니까 BPP, 수동태가 또 나오죠? to be raised, 길러지게 됐어요. 뭘로? as 뭐뭐로서? servant, 종으로서, 그쵸? 구해지고, 운이 좋아 구해지더라도 종으로 길러졌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뭐가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오, 돌로 쌓아진 어떤 벽인데 안에 움막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Many ancient Greek cities were protected by stone walls. 자, 많은 고대의 그리스의 도시들은 were protected. 참 많이 나옵니다, 수동태에. were도 비동사잖아요. BPP 하면 뭐뭐 하여지다. were protected, 그렇죠. 보호받아졌어요. 보호받았어요. 누구에 의해? By stone walls. 돌로 된 벽에 의해. 여러분 돌벽 보이시죠? 뒤에. 그렇죠? 그림이요. A lot of the land. 많은 땅이 was residential이라 읽습니다. residential 하면 주거용이에요. 많은 땅이 주거용으로 쓰여진 거죠. If you are part of a typical family. 만약 당신이 part of 뭐뭐의 일부라면. A typical family 하면 보통의 가정이에요. 보통의 가정의 일부였다면, 일부라면 이 말은 만약에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에 태어나서 평범한 고대 그리스 가정에서 있었다면 Your home was small and windowless. 여러분 집은 작고 and windowless, 창문이 없을 거다. 오, 상상해봐요 여러분. It was common to have little furniture inside the home. 자, it was common, 그거는 흔했대요. It 동그라미요. 가짜 주어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생님? 뒤에 나와요. 뒤에 긴 주어가 나옵니다. 자, 뭐가 흔했죠? To have little furniture. 자, little은 여러분 작은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거의 없는 뜻이에요. furniture가 가구잖아. 아, 가구를 거의 갖지 않는 거. 즉, 가구가 거의 없는 것은 흔했대요. inside home, 집 안에서, 그쵸? The warm Mediterranean weather meant people spend the majority of their days outdoors. 자, The warm Mediterranean. 자, 따뜻한 Mediterranean 하는 지중해 뜻이에요. 따뜻한 지중해 weather, 날씨가 meant, 의미했어요. 뭘요? 뒤에 주어가 동사라는 거. People spend the majority of their days. 사람들이 spend, 썼어요. The majority of, 뭐뭐의 대부분, their days. 그들의 날에, 그쵸? 대부분은 어디서 썼다? Outdoors, 그쵸? 바깥에서 썼대요. 그쵸? 집 바깥에서, 그쵸? 이 말은 야외에서를 말하겠죠. And your house would likely have a large courtyard to play in. 자, 그리고 당신의 집은요, would likely have,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뭘?
A large courtyard. 아주 큰 courtyard, 마당을요. To play in. 그 안에서 놀. 마당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실게요. Education for boys and girls 그랬네요. 그쵸? 자, 우리 소년들과 우리 girls, 그죠? 소녀들, 그쵸?를 위한 교육 되겠네요.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러분 다 학교 다니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과목을 배웠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Moms took on the role of teacher for both boys and girls in the home. 자, 엄마들이 took on, 자, take on의 과거죠. take on 하면 떠맡다예요. 뭘요? The role of, 역할을. of teacher, 아, 선생님 역할을. For both boys and girls, 그죠? 소년들, 소녀들 모두를 위해서 in the home, 집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네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you would be kept busy. 자, 여러분은 would be,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에서 살았더라면 would be 뭐뭐 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kept는 keep이란 동사 아시죠? K-E-E-P. keep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요. 뭐뭐, 계속 뭐뭐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would be kept busy. 계속 바빠졌을 거다. 뭐 하느라? 뒤에 ing 하느라. Helping the family. 가족을 돕느라요. 뭐에 대해서? with는 이때 뭐뭐에 대해서 뜻이에요. 자, 가족을 돕는데 뭐에 대해서 도와요? chores. 자, 여러분 chores 하면 집안의 각가지 그런 허드렛 일, 잡일을 말해요. 여러분 어떤 거 있어요?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chores. 집안의 허드렛 일을 그쵸 도왔어요. 어디에? Around the house, 집 주변과 and in the fields outside. 바깥으로는 in the field, 밭에서 되겠죠, 그죠? As a girl, 소녀로서 you stay with mom, 엄마와 함께 있게 될 거다. In the women's part of the house, 집에 어떤 여자들의 부분, 즉 여자들 전용 공간에서요. And learn, 그리고 배울 거래요 from her, 그녀로부터, 즉 엄마로부터요. As a boy, 소년으로서, 즉 소년이라면 your father would teach you. 아버지가 가르칠 거다. 당신에게 뭘요? The work. 일은 일인데 he did. 그가 한 일이에요. 그쵸? 그가 했다는 건 아버지가 한 일을 for a living. 자, 여러분 for a living 밑줄 그어볼게요. 생계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이런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면 아빠가 그죠? 소년에게, 아들에게 생계를 위해 본인이 하는 일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가르쳐 전해주는 거죠. 왜요? 뭐 하기 위해? 자, for a living 다음에 so that 동그라미 하실게요. So that 주어 동사 하면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 주어가 동사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So that you could help him. 그래서 당신이 그를, 즉 아버지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nd possibly, 자 possibly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말이요. 그리고 어떨 수도 있게 take over 하면 떠맡다. For him someday. 언젠가는 그를 떠맡다. 이 말은 아버지를 떠맡을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겠네요.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Some girls were lucky enough. 자, 몇몇 소녀들은 were lucky enough. 뭐죠? 충분히 운이 좋았대요. 뭐 할 만큼? To learn, 배울 만큼. How to read and write. 어떻게 읽고 쓰는지를 배울 만큼 운이 좋았어요. But most would not.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 옛날 소녀들 중에 혹시나 읽고 쓰는 걸 배울 수 있었다면 운이 좋은 거고. 하지만 대부분 소녀가 그 당시에는 읽고 쓰는 걸 몰랐죠. And remain illiterate 그랬어요. 자, remain 하면 여러분 remain이란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인 채로 계속 남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Illiterate 하면 여러분 문맹해란 말 들어보셨죠? 읽고 쓸 줄 모르는 이야. 아, 그쵸. 학교를 못 갔으니 읽고 쓰는 걸 못 배웠으니까 문맹인 상태로 그죠? 맞습니다.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If you are a girl, 당신이 소녀라면 your own mom, 어머니가 would teach you various housework. 당신에게 다양한 집안일을 가르쳐줄 거다. And cooking skills, 그리고 요리 스킬 기술들을 두요. Your life would be a peaceful and quiet one at home. 당신의 인생은, 여러분이 소녀라면 고대 그리스에 아주 평화롭고 and quiet one, 조용한 인생이 될 거래요. At home, 집에서. Until 뭐 할 때까지? You reached puberty. 오, reach puberty 하면 여러분, puberty가 사춘기예요. reach가 도달하다죠. 당신이 사춘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and were expected to marry. 자, be expected to 동사하면요. 뭐뭐 할 것으로 기대되다 이런 말이야. 자, 그리고 자, 뭐 할 걸로 기재되세요? 그쵸? 맞습니다. 결혼하기로
기대할 때까지 되겠습니다. 기대될 때까지. 자, 그 다음입니다. As a boy, 소년으로서. 즉, 소년이라면 You will stay with your dad. 그죠? 아빠와 함께 stay, 머무르게 될 거다. 즉, 아빠와 시간을 보내는 거죠. Until 뭐 할 때까지? You are about 7 years of age. 약 7살에, 그쵸? 나이가 될 때까지. And then you would be off to school. 자, 그리고 당신은 뭐 할 거다? 자, be off to 하면요. 뭐뭐 하러 떠나다 이런 말이에요. 학교로 떠나다. 아, 학교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남자, 소년이면요. If you are lucky enough. 만약에 당신이 운이 좋다면 뭐 할 만큼? To have a wealthy family. 아주 부자인, 그쵸? 부유한 가족을 가질 만큼, 그쵸? 운이 좋다면. 즉, 운이 좋아 부유한 집안 자식이라면 You would not only get to go to school. 당신은 자, not only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여러분, not only가 딱 보이면요. 슝 뒤에 가서 but also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보이죠? not only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A, but also 동그라미, 그 뒷부분을 B.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 보이죠? 자, not only A, but also B 하면요. A뿐만 아니라 B도 해요. 자, 그러면 부유한 집안이라면 당신은 not only get to go to school, 학교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but also be accompanied by. 자, be accompanied by 하면 뭐뭐와 동행하다 이 말이에요. The family's slave. 가족의 종과 노예와 학교에 동행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죠? 어, 부유한 집 자식이라면 자제라면 당연히 학교 가는 건 기본이고 그것 또한 뿐만 아니라 수발을 드는 학교 가서 수발을 드는 종이 함께 이렇게 동행한다 내용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야 무슨 원반 던지기 할 것 같은 그런 그죠? 튼튼한 아주 건장한 사내 사나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또 내용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A typical class was small and never more than 20 students. 자, 보통의 수업은요. 지금 고대 그리스 얘기 계속합니다. 되게 수업 사이즈가 작았고요. 그리고 never more than 20 students. 절대 20명을 넘는 경우가 없었대요. 이야, 지금 우리 학급 수보다 훨씬 작은데요. 학생 수보다, 그죠? Even better. 자, even better 밑줄 긋게요. 더 좋은 것은 이란 말이에요. 자, 더 좋은 거는 the classes usually took place outdoors. 뭐죠? 수업들이 보통은 took place, 일어났어요. Outdoors, 네. 외부에서, 즉 바깥에서 수업이, 그쵸, 진행됐어요. Your subjects, 여러분의, 그쵸, 과목들은 would include, 자, 포함할 겁니다. Reading, 읽고, writing, 쓰고요. Music, 음악, 그리고 mathematics, 수학을 포함한 돼요. 어, 이때도 수학이 있었네요, 그죠? You would even be using a tablet just like you do nowadays. 자, 여러분은 even, 심지어 be using,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뭘요? Tablet. 여러분, 태블릿 PC 하잖아요, 그죠? 우리 원래 태블릿이 여러분, 판이란 뜻이에요, 이런 판이요. 판을 쓰고 있을지도, 그죠? 쓰게 될 겁니다. Just like you do. 지금 마치 nowadays, 오늘날 하는 것처럼요. Well, except it was a wax tablet. Well, 글쎄요, except 주어가 동사라는 건 말고 제외하군요. 그것이 뭐였죠? Wax tablet. 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태블릿은 태블릿 PC잖아요, 그죠? 근데 wax tablet, wax 하면 여러분, 그 밀랍이라 들어봤어요? 밀랍 인형할 때 밀랍. 네, 이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죠? 그 촛불, 초를 만들 때 그 재료 있죠? 초.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 초 만드는 밀랍으로 된 태블릿, 판이었대요. It was made of wood. 일단 나무로 만들어졌고 and was covered with. 자, be covered with 하면 뭐뭐로 덮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뭐로 덮여져 있었다? A layer, 층이죠. Of wax. 아, 밀랍, 그 초 만드는 밀랍, 그죠? 원래는 나무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위에, 그쵸? 밀랍층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다는 거죠. You would have used a stick called a stylus to write on it, 그랬죠? 자, 당신은 would have pp, 뭐뭐 했었을 것이다, 이런 말 배웠습니다. Would have used, 사용했었을 거다, a stick, 나무 막대기를요, called a stylus. 스타일러스라 불리는 막대기를 사용했을 거래요. 왜요? 뭐 하기 위해? To write on it. 그거 위에? 쓰기 위해. Just like 마치 뭐처럼 you do, 당신이 하는 것처럼 with your electronic tablet, 그죠? 우리 전자 태블릿, 우리 태블릿 PC 하잖아요. 전자 태블릿으로 하는 것처럼 지금 옛날에는 밀랍으로 된 거 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Gym class was not all that different from gym as you know it. 자, gym class 하면 체육 수업입니다. 체육 수업은
was not all that different. 그렇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From what? Gym, 운동요. As you know it, 그죠? 당신이 그걸 알기에 이런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당신이 그거 아시죠? 그죠? 그거라는 거는 운동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가 운동을 아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았다는 말 되겠습니다. 오케이. 즉 지금 하는 운동이나 그때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체육 시간에 했던 운동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내용 되겠어요. You would run, 당신이 그리스에 있었다면 달렸을 거고 wrestling 하고요. And throw, 그죠? discuses. 자, 여러분, throw가 던지다잖아요. discuss 하면 여러분, 원반이에요. 그림에 갖고 있죠, 사나이가요. discuss, 원반들을 던져요. in a gymnasium 하면 여러분, 네, 바로 체육관을 말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 but with the goal. 하지만 목표와 함께, 어떤 목표요? of가 여러분, 동그라미. of 앞에 the goal. 목표가 나죠. 그 목표가 바로 of 다음 거. 그래서 goal과 of 다음에 블라블라 내용이 equal 같은 관계예요. 어떤 목적은 목적인데 어떤 목적? of being ready. 준비하는 거. 뭐에 대해서요? for fighting. 오, 전투에 대해서, 그죠? as a soldier. 뭐로서요? as 동그라미. 뭐뭐로서? soldiers. 군인으로서 싸우는데, 그쵸? 준비가 되는 거 되겠죠? 자, 근데 언제요? as 동그라미요. 자, 뒤에 as는 뭐뭐일 때 이런 말입니다. adult. 성인, 즉 어른이 됐을 때 군인으로서 싸울 준비가 되는 것이라는 목표와 함께 되겠네요. 즉 이 말은 뭐죠?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쵸? 바로 뭐다?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군인이 되기 위한 목표라는 거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에 한번 끝, 그죠? 우리 결론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챕터는요. The past, present, and future 그랬어요. The past 하면 그렇습니다. 과거, present, 현재, and future, 미래 되겠네요. The people of ancient Greece were not as different from you as you might think. 자, the people, 사람들요. 어디 사람들? Of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were not as different.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From you, 당신과요. 뭐만큼? As you might think. 당신이 생각할지도 모르는 만큼 되겠습니다. 여러분, the people of ancient Greece 다음에요. were not different인 거예요. 원래는 okay? were not different. 근데 as가 앞에 있죠? different 앞에 as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다음에 different from you까지를 a로 받으시고요. 뒤에 as를 또 동그라미 하시고 나머지 블라블라를 b로 받을게요. 자, 그럼 멀리서 한번 볼까요? as a, as b. 보이세요? 그쵸? 영어에서 as a, as b 하면 잘 들을게요. b만큼 a한 이런 말이에요. 다시 as a, as b 하면 b만큼 a한 이런 뜻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볼까요? b가 어디 있죠? as you might think. 당신이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만큼 앞에 a, different from you. 당신과 다르지가 not, 앞에 않다. 즉,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이상한 별나라 오거나 그죠? 지금 여러분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They told and listened to stories. 자, 그들은 told, 말했어요. and listened to story. 이야기를 들었어요. Just like you watch television. 마치 여러분이 TV를 보는 것처럼. and played, 노는 것처럼. with their geese, 그죠? 그들의 거위들하고. and pigs, 그죠? 돼지들하고. 노는 것, 놀았어요. 뭐처럼? Just like you play with your cats and dogs. 그쵸? 마치 지금 여러분이 누구랑 노는 것처럼? Your cats and dogs. 강아지, 고양이들하고 노는 것처럼 말이죠. For them, 그들에게는요. Their lives were not a history lesson. 그들의 삶은 were not, 아니었어요. A history lesson. 역사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Okay. They lived. 그들은 살았고요. Left, 웃었고요. And played. 놀았어요. Just like you, 꼭 당신처럼요. And just like the children. 그리고 그 아이들처럼요. 어떤 아이들? Who 이하한 아이들. Who가 관계대명사죠, 여러분.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오면 관계대명사 앞에 말을 수식해줘요. 자, just like the children. Children 뭐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Who 이하한 아이들. Who will live. 살게 될 아이들요. Generations from now. 오. From now, 지금으로부터. 자, 여러분, generation 하면 세대예요. 근데 generations, 세대들. 지금으로부터 여러 세대들 뒤에 살게 될 아이들처럼요.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현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 봤을 때 몇천 년 전에 그런 고대 그리스 아이들이 되게 다른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살고 웃고 우리도 나처럼 지금 우리처럼 놀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수세대 후에 그렇죠? 우리의 그렇죠? 자식들의 수세대 후에 살게 될 아이들처럼. 즉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그렇죠? 살아가고 웃고 떠들고 놀고 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They will be reading. 그들은 읽게 될 거예요. 자, 이때 그들은 우리보다 여러분 더 미래에 나올 그렇죠? 세대들 말하죠. 여러분 미래의 아이들. 아이들은 읽게 될 거래요. About history. 역사에 대해. Just like you are. 마치 지금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 그렇죠? 우리 역사를 읽고 있는 것처럼요. However, 하지만 they will be reading about. 그들은 읽게 될 거다. About what the world was like in your time. 그렇죠? 여러분 뭐에 대해 읽을 거예요? What the world was like. 자, what 동그라미 하시고요. The world를 A로 받으실게요. 그리고 was like 보이시죠? 자, 그러면 원래는 A가 was like what? 뭐와 같았냐, 어땠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보다 더 미래의 세대들은 읽을 건데 뭐에 대해 읽죠? About what the world was like. 세상이 어땠는지 in your time. 여러분 시간에 세상이 어땠는지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요, 이 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확히 여러분들은 지금 수천 년 전에 고대 그리스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배우면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선생님과 함께요. 앞으로 우리보다 우리와 여러분 더 멀리 있는 세대들은 또 나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 그들에게, 미래의 그들에겐 과거가 될 테니까요. 그들에게 그쵸, 우리 또한 우리의 삶들에 대해서 우리 읽을 거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And wondering, 그리고 궁금해할 거래요. What their life would be like, 그죠? 그들의 삶이 would be like what? 뭐와 같을지, 어떨지요? If they were you, 그들이 당신이라면 만약에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선생님하고 이직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가 만약, 내가 만약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키워지고, 어떻게 됐을까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 미래의 수시대, 수세대 뒤에 우리 미래의 어린이들도 지금 이 시대 21세기죠. 그죠? 21세기는 어떻게 살았대? 라고 그 사람들 생활은 어땠을지 그들이 우리라면 그쵸? 어땠을지를 궁금히 여길 거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랑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 사람들 똑같이, 그쵸? 한 사람으로서, 그쵸?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로 웃고 즐기고 살고 공부하고 했었다는 거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세계 역사, 고대 그리스 문명,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네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난, 그쵸? 책으로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할게요. Okay, you did such a great job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